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LG에서 최근 출시한 V40 ThinQ 개봉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다리던 제품이었거든요.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V40이고요. V40 ThinQ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헤이 구글, 헤이 구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128기가라고 용량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로고가 있고요. 뒷면에는 G7 ThinQ에서처럼 붐박스 체험을 위한 이런 가이드라인 선이 있어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붐박스 스피커를 사용할 때이 박스를 재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는 한번 뜯어봤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기존 뭐 G7이나 G6 때처럼 유닛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LG V40 ThinQ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위에는 보니까 펜타 카메라, 오디오 튠드 바이 메리디안, 6.4인치 OLED 풀비전 디스플레이, 구글 어시스턴트 키라고 주요 핵심적인 그런 특징들을 적어 놓았고요. 이 아래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상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자에는 유심 슬롯을 꺼내는 이 핀셋이 있고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데이터 이동하기 LG페이 간단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부속품이 들어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예요. 보시면 전격 출력이 9V 1.8A 또는 5V 1.8A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그런 충전 어댑터고요. USB 타입C 케이블입니다. LG전자는 뭐한 1년 넘었죠. USB 타입C 케이블을 사용한지요. 그리고 OTG 젠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폰이랑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전송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타입 C 젠더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어폰이 들어있는데요. 메리디안 협업 이어폰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고요. 딱 봐도 코드비트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은데 코드비트 아니고 아마 그냥 LG전자 번들 그런 이어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 LG 그냥 번들 이어폰이죠. 번들 이어폰이고 여기 폼팁도 하나 여유분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40 ThinQ고요. 스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섯 개의 카메라, 전면 두 개의 카메라, 후면 세 개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 제품이고요. 오디오 튠드 위드 메리디안입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업체와 함께 음질을 튜닝을 했고요. 19.5대 9 비율의 6.4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키 포함되어 있고요. 제품을 이제 꺼내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짠. 저는 뉴 모로칸 블루 컬러의 제품인데요. 기존의 블루와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매트한 느낌이에요. 기존에는 유광 제품이었잖아요. 유리라서 번쩍번쩍 빛났는데 이번 제품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뉴 모로칸 블루 컬러고요. 카민 레드, 그리고 뉴 플래티넘 그레이가 함께 소개된 제품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루가 가장 예뻤습니다. 레드는 강렬한 멋이 있긴 하지만, 좀 오래 두고 볼만한 그런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그리고 지문이 묻기는 합니다. 지문이 보면 묻기는 한데, 잘 묻진 않아요. 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정말 많이 묻잖아요. 근데 얘는 번들거림이 거의 뭐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LG 전자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좌측 측면에는 볼륨 키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 호출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화면 잠금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7.7mm라고 하고요. 무게는 169g인데요. 확실히 가볍습니다. 뒷면을 넘기시면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요. 후면에 카메라 3개가 있고요.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3개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망원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일반 카메라입니다. 망원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는 1200만 화소고요. 초광각 카메라는 1600만 화소입니다. 초광각은 107도 화각이에요. 그리고 망원 카메라는 45도, 일반 카메라는 78도입니다.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기존의 LG 제품은 광각은 좋은데 망원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V40 ThinQ가 아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에 전면 카메라 보이죠? 전면 카메라 보시면 왼쪽이 광각 카메라고요. 오른쪽이 일반 카메라입니다. 일반 카메라는 800만 화소고요. 광각 카메라는 90도 화각에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켜볼게요. 작업제용 단말기라서 별도의 뭐 통신사 로고는 뜨지 않을 것 같고요. LG V40 ThinQ 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맞춤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뉴 세컨드 스크린, 홈 터치 버튼, 키보드, 홈 화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V40 ThinQ 같은 경우에는 노치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치를 안 보이게끔 가릴 수 있습니다. 기본 세팅은 노치를 가리는 건데 저는 노치가 괜찮기 때문에 노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노치가 선택이 된 거고요. 얘는 노치가 선택이 안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요. 홈 터치 버튼도 보면은 백 버튼이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배치를 시키면 될것 같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QWERTY 키보드, 단모음, 나락글, 천지인 다양한 키보드를 지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QWERTY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고요. 홈 화면 같은 경우에도 기본 홈이 있고 앱 서랍을 두고 사용하는 그런 기본 홈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기본 홈을 두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심 카드 장착은 다음에 하고 인터넷 연결 설정이 있는데 나중에 하고 시간은 한국 표준시 가고요. 이름을 쓰고 지문 등록을 하고 지문 등록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요. 휴대폰 보호도 나중에 하고, 네. 더보기 한 다음에 동의를 해준 다음에 법적 고지도 확인을 다 해주시고, 동의를 한 다음에 완료를 하면은 폰이 이제 부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제품 디스플레이가 커졌는데 기존 제품이랑 크게 뭐 무게 차이도 안 나고 하니까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네요. 그러면 G7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G7 ThinQ고요. 왼쪽이 V40 ThinQ입니다. 확실히 6.4인치에서 화면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베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 두 제품의 하단 베젤 비교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V40 ThinQ 쪽이 조금 더 얇은 것 같죠? 왼쪽이 V40 ThinQ고요. 오른쪽이 G7 ThinQ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젤이 되었고요. 좌우나 위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를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아이폰을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면은 왼쪽이 V40 ThinQ고요. 가운데가 G7 ThinQ, 오른쪽이 아이폰 10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베젤 같은 경우에는 좌우랑 위쪽은 세 제품이 거의 비슷하고 하단만 아이폰이 가장 얇고요. 그 다음이 V40 ThinQ고 가운데 G7 ThinQ가 하단 베젤은 가장 네, 두껍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밝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새 제품 모두 가장 밝게 했는데, 뭐, 밝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폰도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데,
LG 폰들도 밝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조금 더 보면은 노출이 살짝 오버된 느낌이 들죠. V40 ThinQ랑 G7 ThinQ, 아이폰 10세 제품의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대로 한 다음에 한번 밝기 비교를 해봤고요. V40 ThinQ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40 ThinQ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기존의 LG 폰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설정으로 들어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들어가면 잠금 화면 및 보안, 앱 알림, 배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휴대폰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V40 ThinQ라고 나와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버전 볼까요? 안드로이드 8.1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최근 출시된 소니의 신형 엑스페리아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9 파이가 탑재되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뭐 LG 전자에서도 빠르게 OS 업데이트를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는 이 부분 조금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LG 전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게요.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아이콘이 세 개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시면은 이게 바로 지난번 테크 브리핑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트리플 뷰 기능입니다. 망원, 일반, 초광각 카메라의 촬영 앵글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장점은 쉽고 편리하게 최고의 앵글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트리플 샷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트리플 샷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 화각의 사진 촬영이 되고요. 지금은 트리플 샷 맞춤 영상 저장 중입니다라고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세 가지 화각으로 사진이 찍혔고 이 맞춤 영상도 이렇게 보시면은 음악과 함께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초광각부터 일반, 망원까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화각의 사진을 한꺼번에 촬영한 다음에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주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모드에 보시면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매직 포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하여 촬영한 후 움직이게 하고 싶은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매직 포토는 FHD 16대 9 해상도만 지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매직 포토를 촬영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손을 움직이면서 촬영 버튼을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게요. 그럼 흔들림 보정 중뭐 이렇게 나오면서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움직일 영역을 문질러 주면 됩니다. 제가 문질러 볼게요. 손이 계속 움직였으니까는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제가 선택한 부분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매직 포토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좀 손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징그럽긴 한데 조금 흥미롭긴 해요. 이런 거 SNS에서 활용하면은 재미있게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LG V40 ThinQ 개봉기를 살펴봤습니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면은 제품이 큰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얇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을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도 이전 제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개봉기 영상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한 다음에 사용기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